전문가들이 샵을 사는 두피 관리인데 오늘 이것을 두피 오일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성 탈모의 원인과 아로마 테라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탈모가 점점 늘어나죠. 원래는 여성은 탈모가 잘 안 생겨요. 정상적인 경우는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해요.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게 여성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비례적으로 많아지게 되죠. 그렇다고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비례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머리카락이 휑해지냐면 이 정수리 부분 있죠? 가운데 정수리 부분이 휑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정수리 부분이고 우리가 가끔 여기에 이제 흑채 같은 걸 막 뿌리는 게 너무 휑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얼굴이 작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의 키가 크면 클수록 사이즈가 호리호리 날씬하겠죠, 라인이.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들면서 굳어지죠. 집어 땡기면서 자꾸 키가 작아지는 이유가 옆으로 퍼져요. 키가 숨어 있는 거죠. 집어 땡겨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깨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등이 이렇게 우정해지게 되고 얼굴 턱이 넓어지고 광대뼈가 나오면 이 정수리 부분이 솟아올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솟아올라가면은 머리카락이 동일한 머리카락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상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정상적인 분들이 연모가 있거나 탈모 증상이 보이는 경우는 보통은 두상이 커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샵에서 두피 관리를 하시게 되면 얘가 꺼져요. 한 번만에 머리 숱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에요. 다만 두상이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휑한 느낌이 들지 않고 꽉 찬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샵을 사는 두피 관리인데 오늘 이것을 셀프 관리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두상을 솟아오른 이 정수리를 가라앉혀주고 얼굴형을 좀 만들어주는 두피 오일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노화 현상이 아니고 두상이 커지는 것도 아닌데도 탈모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부신의 문제이거나 난소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동이 생기거나 갑상선 수술을 하거나 난소를 제거하거나 또 자궁을 제거하고 수술해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또는 부신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머리카락이 휑하게 빠져요. 물론 암수술을 하거나 항암치료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린 그걸 탈모라고 하진 않아요. 한 번에 빠졌다가 다시 나니까요. 하지만 특별한 어떤 암이 아니고 항암치료 받고 있지 않은데 머리카락이 지속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여성분들이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호르몬의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어떤 질환으로 과다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또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휴지기가 길어져. 머리카락이 안 나는 거죠.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휴지기가 좀 길어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두피에서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과 동일하게 작용을 할 때 머리카락이 안 나거나 휑기가 막 생겨요. 머리카락이 막 빠지는 거죠. 빠져서 잘 안 나는 휴지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또는 유전적인 탈모들이 있는데 엄마가 또 아버지가 부모님이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탈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얇게 태어나거나 머리숱이 적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그런 경우를 탈모라고 하진 않죠. 유전적으로 머리카락이 얇고 유전적으로 머리카락 수치 좀 적은 경우인 거지 탈모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아 나는 머리카락이 얇고 수치 적구나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에요. 자, 여성 탈모의 가장 효과적인 아로마 테라피 방법 배워볼게요. 자, 두피 셀프 마사지 오일 만드는 방법인데요. 자, 100ml 갈색 유리 공병, 스포이드 공병이면 좋겠죠. 자, 70% 알코올로 소독을 일단 공병 소독을 해 놓으시고 알코올을 다 털어내셔야 돼. 다 증발시키셔야지 알코올 남기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아르간 30ml, 스윗 알몬드 40ml, 할렌줄라 30ml, 100ml를 채워요. 여기에 클라리세이지 8방
8방울, 네롤리 8방울, 또 캐러웨이 8방울, 로즈워터 6방울, 총 30방울 브랜딩해 두고 머리 아침마다 머리 감기 전에 또는 저녁에 머리 감으시는 분들은 저녁에 두피에다가 발라요. 스포이드로 얘기하자면 최하 6스포이드에서 한 10스포이드까지 두피에 스포이드로 넣어서 짜서 두피 마사지를 아주 꽉꽉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흡수되게끔 에센셜 오일이 두피 속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줘요. 특히 연모가 있거나 또는 이 머리카락에 좀 휴지기가 긴 곳에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한 5분, 10분 후에 프리도돌 샴푸로 요거로 두 번 머리를 감으시면 돼요. 물의 온도는 좀 따뜻한 온도를 끝까지 차갑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두 번 머리를 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샴푸를 만들 때는 물과 기름을 혼합해야 되기 때문에 유화라는 걸 해요. 유화할 때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샴푸를 해서 머리를 감았을 때는 잘 헹궈주셔야 돼요.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이 두피 피에 이 샴푸의 이물질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잘 헹궈내지 않게 되면 거기에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건선이나 기타 염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헹궈주시면 돼요. 요 방법 외에 한 번 할 때는 내가 한 번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아르간 한 5ml, 스윗 알몬드 10ml, 칼렌듈라 5ml, 총 20ml에 클라리스 에이지 한 방울, 네롤리 한 방울, 캐러웨이 한 방울, 로즈워터 한 방울 혼합해서 그걸로 두피에 스포이드로 다 짜서 두피 속에 넣고 마사지를 충분히 부드럽게 하고 한 10분 있다가 머리를 두 번 감아내시면 얼굴 사이즈도 확 줄어들고 이 위에 솟아에 있는 이 정수리가 확 꺼지고 얼굴이 작아지는 걸 느끼시게 돼요. 이럴 때는 요 앞부분만 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귀 주변도 바르고 귀도 마사지하고 목덜미에도 마사지하시고 어깨까지 세고 까지 마사지를 같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승모근까지 이렇게 손 닿는 데까지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목도 길어지고 얼굴도 확 작아져요. 그리고 여기가 쑥 꺼져요. 쑥 꺼지니까 당연히 여기가 솟으면은 요 관자놀이가 쑥 꺼지고 광대뼈에 돌출되잖아요. 광대뼈가 돌출되면 여기 볼이 막 꺼지고 얼굴이 사각턱이 돼요. 여기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목이 짧아지고 굵어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네 보여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럴 경우 발라주게 되면 목이 생겨요. 여기 라인도 엄청 이뻐질 수가 있어요. 같이 발라서 마사지하고 머리 감아주시면 됩니다.